예, 영원한 욕망전차 몽입니다. 예. 몽네. 예. 자, 불행한 것 같은 조용 남편 2부 네 번째 순서의 주인공은 바로 불의 욕망전차 몽니였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오늘 몽니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? 사실 굉장히 좀 특이한 곡인데요. 삐뚤빼뚤이라는 곡. 아, 삐뚤빼뚤. 50주년 앨범에 들어가 있는 곡인데요. 네. 조영남 쌤이 어떻게 보면 좀 신곡 중에 하나죠, 또. 세상은 둥글게 돌아가고 내가 사는 건 삐뚤빼뚤. It's alright. 이 곡이 은근히 락앤롤입니다. 저도 이 노래 되게 좋아요. 제가 이 영상을 보고서 이제 걸어 나오면서 Alright! 따라하면서 노래하시는데 진정한 락스타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몽니 버전의 이 삐뚤빼뚤이라는 곡의 관전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다면?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좀 더 젊은 세대고 저희가 좀 더 하드한 락이니까 더 강력한 사운드와 제가 또 간만에 기타를 칩니다. 오! 진짜 오랜만에 치시네요. 장장장! 장장장! 오! 태우 씨랑 같이 액션 기타 한번. 아~ 뭐 퍼포먼스가 있으시군요. 격투 씬 하나요? 격투 씬 하나요? 격투. 아니 액션 기타.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. 자, 이제 김기태 씨와 맞붙게 됐는데 신승태 씨가 너무 좋은 무대 보여줬는데 그 무대를 꺾은 최정원, 정선아 듀엣을 꺾은 김기태를 꺾어야 돼요. 후덜덜. 후덜덜. 저희 뒤에 또 소도 밴드까지. 앞뒤로 힘들다. 앞뒤로 세네요. 자,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도 가야죠, 뭐. 아, 그럼요. 근데 좀 자유롭게 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야, 앞에 누가 일단 뚫고 나갑니다. 네네. 그야말로 욕망 전차 밴드예요. 네네. 자, 우리 몽니 무대로 출발! 너무나 소중하고 조금 더 앉아있고 싶어요. 예. 예. 오늘 좀 살살해 주세요. 지금 세게 놓고. 굉장히 좀 재미있을 것 같고 설레이고 굉장히 흥분된 상태입니다. 온 에너지를 쏟아붓고 신명나게 돌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. 몽니 파이팅! Alright! 네 번째 무대, 몽니입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밴드 몽니입니다. 네, 오늘 조용남 형님 앞에서 노래 부르려고 하니까 굉장히 흥분되고요. 저희가 오늘 불러드릴 노래는 형님의 50주년 앨범의 수록곡입니다. 삐뚤빼뚤. 얘들아, 위치로.